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거산입니다. 오늘은요, 세계의 미술사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이라고 불러도 손상이 없는 작품입니다. 모네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모네 인상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인상주의라는 이름, 인상주의라고 하는 그 사조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작품에서. 이 작품이 뭐냐면, 작품 이름이 인상, 해돋이입니다. 인상, 임프레션. 여기서 임프레셔니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진짜 그야말로 혁명적인 작품입니다. 해돋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일단 전체적인 것부터 한번 보실게요. 일단 그림은 어떻게 그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형체 같은 게 분명합니까? 불분명합니까? 아주 불분명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쑥 대충대충 칠한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리고 분명히 석양인 것 같은데 어떤 일종의 분위기 같은 것이만 있고, 그렇죠? 정확한 형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림이 나오기 전까지 프랑스에서 최고의 그림이라고 치는 것들은 대부분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역사화, 역사화라는 게 뭐냐면 그 역사적 장면을 그린 그림들 있잖아요. 그러한 그림들을 그려야 아, 이 그림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던 시대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풍경화도 뭐 풍경화를 그렸던 사람들도 풍경화도 일종의 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을 좋아했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밀레라든지 밀레 만종 같은 그림 있잖아요. 그런 그림, 경건하게 이렇게 노동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죠. 보시면 진짜 그야말로 풍경화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작품이죠. 예. 태양이 있고 석양이 지는 그러한 풍경인 것 같긴 한데, 슥싹슥싹 뭔가 이렇게 칠해있고 아주 엉터리처럼 보이죠. 보일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고요. 예. 지금의 눈으로 보지 말고 엉터리처럼 보였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 그림이 나왔을 때. 그쵸? 근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물의 형태, 사물의 자체라기보다 무엇이냐면, 이 태양의 어떤 빛을 받아서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반사하는 그 빛들의 어떤 뭡니까? 어떤 그러한 찰나적인 그런 모습들, 그러한 게 나타나 있죠, 여러분. 그죠? 예. 찰나의 움직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는 거죠. 그렇죠? 예. 굉장히 신선했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로 보면은요. 그렇죠? 이러한 그 생각을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그 화가들이 잘 하지 못했던 건데 과감하게 모네가 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네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물의 고유의 색이라는 게 있을까요? 고유의 색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미를 보면, 붉은 장미를 보면 아, 이거 붉은색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정말 붉은색일까요? 예, 제가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그 붉은 장미가 붉게 보이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한낮에 뭐죠? 그 백색광, 그쵸? 백색의 어떤 그런 태양빛 아래에서, 일광 아래에서 보니까 그게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붉은색 조명에다가 붉은색 그거를 저기 그 장미를 놓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다른 것들하고 같이 놓고 보면은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붉은색 장미가 더 환하게 보이고 다른 것은 좀 어둡게 보이겠죠, 그렇죠? 예. 왜냐면 장미는 이제 붉은색을 반사할 테니까, 그렇죠? 더 밝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붉은색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얀색 가깝게 보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빛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그러한 찰나의 움직임을, 찰나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해서 찰나의 어떤 그런 광경을 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느리게 그 스튜디오에서 느리게 작업을 해야 될까, 아니면 야외에서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될까요? 야외에서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붓질이 거칠어야 될까요? 아니면 거칠어질까요? 아니면 대충대충 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슥슥슥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녁의 광경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전혀 저녁 같지가 않습니까? 오, 석양의 그 분위기를 기가 막히게 잘 담아내고 있죠. 대단하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작품이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상주의와 인상파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래서 원래 최초의 인상파 전시회는 바지 위에 바리로 기획되었지만 보불전쟁, 그죠? 프랑스하고 프러시아 전쟁으로 무산되었다.
클로드 모네는 이런 바지유를 기억하면서 최초의 인상파 전시회를 제의한다. 클로드 모네가 지금 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참가시킬 것인지 둘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마침내 역사적인 기획전이 카푸시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길거리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 해돋이는 이 전시회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 여러분 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평가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지금 기준 말고 그 당시 사람들 보면 아 이거 왜 이렇게 허술하지? 이거 보면 여러분 이런 데 보세요. 이렇게 보면 잘 다 칠한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낙서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루리 르로이라는 비평가가 이 제목을 비꼬아서 조롱조의 감상기를 썼다고 합니다. 인상에서 그죠? 요거를 따와서 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네가 이런 제목을 붙인 까닭은 말 그대로 르아브르의 고향집에서 내려다본 항구를 보고 느낀 즉흥적인 인상을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에 그 형상이 아니라 그 형상을 비추는 이 빛을 폭착하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빛은 굉장히 엄청나게 그거죠. 빠르죠. 그죠? 전시 도록을 만들 때 동료들이 제목을 요구하자 떠오른 대로 말해준 것이 인상, 해돋이였는데 이제 제목만큼이나 이 그림은 단순한 기법을 선보인다. 그래서 주목할 점은 검은색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상주의의 기조가 모네 그림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여러분. 검은색은 전혀 없네요. 이것도 푸른색이고, 그렇죠? 야, 완전히 검은색은 없다는 거죠. 빛하에서는, 그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해가 막 떠오르는 풍경을 담은 이 그림에는 검은색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지금 제가 계속 석양이라고 얘기했네. 죄송합니다. 이게 석양이 아니라 뭐죠? 일출이에요, 일출. 검은색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어둠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혁신적인 실험이었다. 그런데 이런 실험들이 비평가와 관객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혁신은 항상 대중을 불편하게 만들기 마련이죠. 그래서 밤은 검은색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색채는 빛의 문제일 뿐이라는 과학적 설득이 당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여러분, 밤은 검은색이다 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박혀있잖아요. 고정관념처럼. 밤은 검은색이야. 그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밤에 의해서 어떠한 적절한 조명이 있거나 그러면 또 밤에도 달라지죠. 그래서 달빛에 의해 달빛에서도 사물들이 또 빛이 또 달라지고 다 그러잖아요. 색깔이 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은 확연하게 터너죠. 그렇죠? 터너라고 영국의 그 위대한 낭만주의 화가가 있죠. 컨스터블 같은 영국 화가들의 기법을 연상시킨다. 터너는 뭐 열차가 나와서 폭풍우 같은 것을 폭풍우에 배가 있는 모습을 아주 이렇게 뿌옇게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모네는 뚜렷한 사물의 형상을 통해서 풍경을 나타내려 하지 않고 빛과 그림자 효과를 통해서 인상을 전하려고 했다. 대조 효과, 그죠? 대조 효과, 빛의 대조 효과, 그죠? 그래서 바다와 하늘을 구분하는 것은 색채다, 그렇죠? 그리고 바다와 하늘을 구분하는 것은 그렇죠? 여기에 붉은색 기운이 도는 거, 그다음에 여기가 반사되는 거, 그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를 또 그리고 물결은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태양이 가장 밝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명도를 따져 보면 하늘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하늘과 여기 하늘도 밝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묘네는 색채와 명도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했다. 이를 통해서 인상주의 그림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다는 근대적 리얼리즘에 얼마나 충실한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지식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대로 그리는 거죠. 아는 대로. 아, 사물이 고유의 색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포도주는 붉은색이다. 당연히 붉은색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어두운 데서 볼 때, 그다음에 뭐 어디서 볼 때, 뭐 어떤 조명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빛에 따라서.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그 무시하고서 깡그리 어두운 데서고 밝은 데서고 와인은 그 색깔로 그렸단 말이죠. 와인 레드라고 하는 그 색으로. 그런데 원에는 그렇게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어떠한 조명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광원에 따라서 달라지는 빛의 그거를 자기가 보이는 대로 그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솔직해지는 거죠. 감각기관에. 인지에, 자신의 인지에,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미술관은 요 파리 근교에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보다 한번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죠. 어떤 그림인지. 볼까요, 한번? 네, 여러분,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좀 달라, 조금 여러 가지가. 붓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붓질. 보시면 여기에. 캔버스에 보면 이게 제대로 칠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죠? 보면 그죠?
이거를 굉장히 보면 붓질이 굉장히 거친 걸 알 수 있고 두꺼운 붓으로 일단 팍팍팍 해서 그 순간을 포착하려고 하는 그런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현대 화가 중에 잭슨 폴록이라고 해서 여러분 막 흩뿌리기 기법으로 그리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의 붓질에 버금할 만큼 거친 붓질이죠. 그냥 팍팍팍팍 그렇게 그리죠.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그 슥슥슥슥 그리는 게 딱 티가 납니다. 그렇죠? 예. 여기도 보시면 이런 것도 보면 이 형체 같은 것도요. 그냥 그 형태 자세한 부분을 그리지 않고 다리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구조물 같은 거는 그냥 붓질 한 번으로 이렇게 탁탁탁 끝내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완전 즉흥적인 그림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그림들을 이렇게 찍어서 바른 게 그저 둥글둥글하게 해서 찍어서 바른 게 느껴지죠. 그렇죠?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기는 물감이 채취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데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마른 붓으로 거의 그렇죠? 이런 걸 이렇게 그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빨리빨리 즉흥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런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제대로 칠해지지도 않았어요. 배경색이 그렇죠? 이게 그 붓질로 아주 거친 붓질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이렇게 팍팍한 이렇게 거의 그냥 뭐라 그럴까 즉흥적이기다 못해서 거의 그냥 뭐 엇나간 그런 붓질도 그냥 그대로 놔둔 것처럼 보이고 그죠? 예. 여기서 이런 지금 태양 지금 떠오르는 태양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것만 좀 이렇게 둥글게 그죠? 이렇게 좀 칠해놨는데 이것도 아주 주황색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붉은색을 이렇게 섞어서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찍은 것 같습니다. 동그랗게 붓으로 그죠? 그리고 여기도 그냥 이렇게 여기서부터 즉흥적으로 팍팍팍팍팍팍 이렇게 그려나간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태양에서 조금 가까운 부분은 조밀하게 칠했고 그죠? 그것도 나중에 저쪽에 더 반사되는 것에서 좀 거칠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빛이 이 퍼지는 부분은 또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는 또 분홍색 같은 거 터치를 사용해서 물에 반사되는, 그쵸? 태양의 빛을. 성향이 아니라 일출의 이 어떤, 아침놀이라고 하죠? 아침놀을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배를 타고 배를 젓는 사공 이런 것도 그냥 이거는 붓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것도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죠? 그래서 뒤에 있는 뭐지, 배는 거의 보이지도 않죠, 그쵸? 앞에 있는 배만 조금 이렇게 검게 칠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 진짜 그야말로, 참, 뭐라 그럴까, 진짜 낙서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시면은, 진짜 너무나, 어때요? 진짜 제가,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충분할 만큼 환상적인 그런, 그쵸?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너무 대단하죠? 그죠? 예. 이것이 인상주의의 시초를 연 작품이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술 토파보기 시간 오늘은 모네의 인상 해로지라고 하는 혁명적인 작품을 봤고요. 또 더 좋은 작품, 그 다음에 더 신기한 작품으로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예.